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유라야, 아직 늦지 않았어. 결혼식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가자. 엄마, 아빠, 엄마 좀 말려요. 나도 엄마와 같은 생각이야. 하나뿐인데 외동딸이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화가 나. 죄송합니다. 다제 불찰입니다. 당신 잘못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나 진우 씨 사랑해요. 속상하지도 않아? 나 너무 속상해. 어머니가 미국에서 더 성대하게 결혼식 해준다고 했잖아. 네가 괜찮다면 어쩔 수 없지. 여보, 우리가 양보합시다. 장인어른 장모님 걱정 끼치는 일 없도록 제가 앞으로 유라 씨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말 정말이죠? 엄마 아빠 앞에서 맹세했어요? 무릎이 없어요? 봐요, 엄마 아빠. 이제 안심하세요. 우리 딸잘 부탁하네. 너도 잘하고. 네. 얼굴 봤으니까 그만 갈게요. 내일 일찍 출국하셔야 되는데 쉬셔야죠. 먼저 내려가 있어요. 인사 좀 하고 내려갈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했어요. 수고는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하지? 우리가 그래도 배운대. 덕분에 이런 호텔에서도 지내고 대접도 받고. 아우, 좋아. 언제든지 불러요. 우리가 부모 역할 제대로 할 테니까. 네. 미국 가서도 절대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나저나 사촌 오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오빠예요? 에휴, 눈치도 없어. 진짜면 우리가 가짜 부모인 것도 단박에 알지. 결혼식에는 왜 안 온 거예요? 앞으로 두 분 앞에 나타날 일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